네, 모두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영화 신기전을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전은 2008년도에 상영됐던 그런 영화죠. 제법 시간이 좀 지났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영화 약한 400만 명 가차이 영화를 받고 나름대로 흥행에 성공했던 그런 영화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은 이때 당시가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재임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장면 중에서 약간은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수정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알고서 이 영화를 감상하게 되면은 좀더어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영화를 한번 제가 선정했습니다. 한번 신기전 한번 그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요, 조국을 모두 쓸모없는 것들로만 보내니 이것이 나를 업신여긴 태도로, 그 둘째, 삼천의 여지를 내 허락도 없이 잡아가던 것은 나를 가벼이 여긴 태도로, 그 셋째, 너희를 침몰치 말게 하라. 네, 자, 요 우리 장면을 봤는데, 세종대왕 그러면은 우리 뭐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군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뭐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그 외에 뭐 정치, 경제, 또 과학, 농업 등 전방위적으로 많은 업적을 그 일궈냈던 그런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죠. 그런데 이런 이 세종대왕께서 가장 스트레스가 그 극심했던 그 하나가 바로 4대 외교의 서름이죠. 명나라는 이 우리 조선과의 어떤 이제 그 태종 때부터 4대를 하는 그런 관계죠. 자,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명나라 사신이 와서 세종대왕에게 이제 엄포를 놓는 게 있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명나라한테 사대를 하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 측서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다시 얘기해서 뭐, 보니까는 뭐 공물을 갖다가 뭐, 제대로 뭐 쓰잘데없는 걸 갖다 바쳤다 그러는데, 중국 명나라 체제가 어떤 주변국들을 갖다가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물에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다시 그래서 공물을 갖다 바치면은, 아, 너희가 우리 명나라를 진정으로 이렇게 모시는구나 해서 인정을 받고, 오히려 공물을 우리가 갖다 바치면은 그몇 배로 소위 그 황제가 주는 그런 몇 배로 더 받아오는 이런 것이 바로 공물과 또그 사은품으로 했던 것이 이제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죠. 때문에 또뭐여이 요동 정보 요동에 뭐 쳐들어와서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내 친히 군사를 몰고서 너희 조선을 이렇게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허구라고 좀볼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아니, 사신단이 들어왔는데 상단이 안 와? 이제 말이 되는 거야? 응? 신민이고 영경, 그냥 상단이고 그거 아무도 안 왔어. 에휴, 망했다. 망했어. 일단 나이라도 가십시다. 어쩌시길래? 내 송사하고 담판을 지을 테니까 통째로 넘기면 나이라도 건지지 않겠어? 아니, 이 사람아. 그러다 쓴 돈이 얼만데 반값이라네. 당장 군역막을 얻은 길이 열흘밖에 안 남았어. 이것 좀. 예, 이때 당시에 이제 명나라가 사신단이 오면 이제 뭐 상단들이 같이 오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중국과의 어떤 이게 무역은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죠. 여기 보면 주인공이 이제 설주라는 주인공이 어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물건을 갖다가 미리 이제 뭐 이렇게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을 동원을 했겠죠. 근데 이 어음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발생이 되지를 않고 있죠. 어음이라는 이 용어, 이 어음이라는 것이 통용된 것은 사실은 숙종 이후, 조선 후기죠. 그러니까 한 18세기 전반 정도에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개성 상인들, 또뭐 의주 상인, 뭐 만상, 뭐 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되면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그 어음 제도죠. 하기 때문에 이때 이 세종 시기 때 어음이라는 용어는 전혀 이거 제가 볼 때는 허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지금 이 장면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단체로 쭉 이렇게 해서 소위 그 화자, 고자죠? 소위 환관만 그런 그 성기를 절단하는 그런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보기가 참 민망스럽고 안타깝네요. 우리 뭐다 알고 있다시피 그 소위 환관, 내시, 즉 성기가 없는 뭐 그런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중국 명나라에서 조선에게 뭐 공녀를 갖다가 갖다 바쳐라 또 환관을 몇 명을 보내라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요구를 했었죠. 하지만 이 환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죠. 잘못했다가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매우 많고 그 거사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천만한 거죠.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서 그런 시술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는 얼마나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겠습니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내시 환관 또 거세당하는 이런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보통 이 거세당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어떤 사건에 의해서 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 들어보셨죠? 똥개라는 거. 뭐 보신탕을 먹기 위해서 똥개를 기르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 똥개가 왜 똥개냐면은 어린아이가 용변을 보고 그 밑을 갖다가 이 개가 좀 핥아주는 그래서 그 똥개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개가 어린아이의 그 항문을 갖다가 이제 핥아주면서 간혹 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성기가 개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서 고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조선 왕조실록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좀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일부러 이제 어떠한 그이 조종 왕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거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목적이 있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주로 성인들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장면은 거의 뭐100%그뭐 허구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단지 이 장면은 명나라에서 속국인 조선한테 이렇게 많은 짐과 고통,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약소국의 서름 이것을 갖다가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떤 연출자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런 그 환관, 거세하는 장면, 이렇게 단체적으로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허구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드디어 신기전이 한번 이제 등장을 하게 되네요. 자, 이 무기, 이 신기전 무기는 이제 우리 그 영화 자막에 딱 보면 이제 뭐 1448년 세종 재임 30년 정도에 만들어졌다. 이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원래 그 신기전이라는 것은 이제 고려 말때 우리 그 역사 공부 한 번씩은 알겠지만 그 최무선이라는 분이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그 대포를 만든 거가 있죠. 바로 그 최무선이가 만들었던 그 주화, 즉 달리는 폭약 뭐 이런 것이 이제 명칭이 이제 변경이 돼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최무선의 아들 뭐 최산을 비롯해서 뭐 정인지 뭐 이런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합세를 해서 이제 만든 병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국조오래이의 병장도설인가요? 그 책에도 이제 이런 그 신기전에 대한 그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영화에서는 이제 총통등록이라는 책자를 이렇게 나와서 이 책자에 의해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화약 제조법까지 쭉 이제 나오고 있죠.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조선에서의 어떤 그 비밀 병기를 명나라에서는 개발을 중지하라. 하지만 이 신기전이 사용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랄까요? 아, 요인을 본다면은 이때 당시에 그 사군 육진이 있었죠. 그 사군은 이제 다 알다시피 최응덕 장군이 이제 사군을 설치해서 여진족을 이제 그 방어를 했고. 또 육진은 또 김종서 장군을 갖다가 파견해서 그또 여진족 주변 쪽을 갖다가 어떤 군사력으로 제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한반도 지형이 바로 세종대왕 시절 때이 지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면 재밌는 것은 이 앞에 전투신이 나왔는데 그뭐 배우 주인공을 비롯해서 이 상대편은 거의 뭐 수만에 가까운 대군사 앞에서 그 우리나라의 이 군사들은 불과 제가 뭐 대충 보니까 한 수백 명, 한 1, 200명 되나요? 그래서 아주 일당백으로 싸우는 그 모습이 흡사 옛날 영화 뭐 외국 영화에서 이렇게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본것 같은데 아주 그 일당백으로 어떤 싸우는 어떤 전투씬 아주 저는 통쾌하게 봤습니다. 그대들에게 적이 있어 불렀네. 사표국을 맡아주시게.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고 평화를 가져온 것도 그대들이고 앞으로 힘을 길러 조선을 번창시킬 일도 그대들이 아닌가. 저희는 그냥 이대로가 편사옵니다. 성을 거둬주셔서. 아닙니다, 전하! 일개 적국의 사신에게도 사대를 하거늘 하물며 이 나라 백성에게 절을 하는 것이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 자, 이제 그 치열한 그 전투에서 우리 조선이 명나라 군사와 여진족 군사를 갖다가 아주 통쾌하게 물리치는 우리 장면을 봤습니다. 뭐 전투신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이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신기전 내그 위용을 한번 봐서 더욱 더 통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두 주인공은 세종대왕을 아련하게 되죠. 자 세종대왕은 이두 주인공에게 어떤 화통도감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한번 우리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두 주인공은 이제 거부를 하면서 이제 나가죠. 이때 그 세종대왕이 그 물러가는 그두 주인공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죠. 절을 하게 되니까는 옆에 있던 중신들이, 아니 임금님 이게 이러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 그 첫 그 서두에 보면은 그 명나라 사신이 와서 칙서를 갖다가 할 때 임금은 두 무릎 꿇고 조아리고 이렇게 봤죠. 그리고 또 뭐 사배에서 사배 뭐 절을 네 번씩 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속국의 어떤 그 어떤 굴욕적인 그런 장면, 저 그런 걸 느꼈어요. 자, 이렇게 사대는 그 나라한테는 1배, 2배, 3배, 4배를 하면서도 일반 백성들한테는 아주 알기를 그 소위 그 조선시대의 어떤 그 이 양반, 반상제도에 가지고서 무시했던 것이 이 시기에 그런 그 우리 일상생활의 한 단면이죠. 그런데 우리 그 세종대왕은 그 물러간 두 주인공에게 절을 합니다. 자, 그 마지막 멘트가 참 저한테는 가슴이 와닿네요. 명나라한테 이렇게 사대하면서 절을 네 번 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이런 백성들한테 내가 절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뭐 더 붙여서 한다면 400 아니라 40배라도 절하고 싶은 것이 바로 나의 본 마음이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그 장면이었죠. 이러면서 어떤 그 세종대왕의 어떤 그 백성과 또 국가를 그 위하는 그런 마음, 이러면서 어떤 성군의 이미지를 갖다가 더 부각시켰던 것이 이제 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영화가 이제 이제 끝이 났죠. 자, 이 영화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 픽션과 아주 조화롭게 만든 그러한 그 영화죠.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알 건 알자. 즉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런 그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의 치세를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이런 세종대왕 때 이런 그 외교적인 어떤 4대 외교의 그 서름도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우리 또 우리나라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비밀 병기도 만들었고 또 사군 육진이라는 어떤 그 여진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더 붙인다면은 이런 그 사군 육진의 이런 여진족들과 이렇게 근접해 있는 이런 데 어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쪽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남쪽에 있던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폈죠. 그러면서 세종대왕을 원망도 많이 했다는 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신기전 감상했습니다.